소통과 신뢰 시민 중심으로 포천을 힘차게 이끌고 계신 우리 백영현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발인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오늘 2022년 포천시 회원대회 개최를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회원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진영옥 회장님 또 박영태 사무국장님이나 저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또 특히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의 산증인 조도행 전 회장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먼 곳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우리 경기도협의회 윤기선 회장님 비롯하신 우리 경기도 관계 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이 자리는 우리 포천시의회 소가석 의장님도 함께 하시고 또 경기도의 윤충식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 협의회는 국토대청결운동 또 하천 정화활동 신곡행사 또 농촌 봉사활동 등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셨습니다. 또한 국화사랑, 국기사랑 등 애국심 향연을 위해 무궁화신기 사업을 추진하고 광복 77주년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을 전개한가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3년여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또 친환경 추석 명절 장보기, 또 전통시장에서 등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 협의회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정직한 개인, 또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실천하며 우리 시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저 또한 품격 있는 인문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14개 연면동을 순회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일천형 공직자는 다가오는 개면연에도 더 큰 포천을 이루어 시민들께 더 큰 행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첨단 산업 유치, 드론 산업 육성, 또한 청년 일자리 확보와 복지 지원 정책 등을 철저히 준비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공약상 실천을 통해 경제와 문화, 복지와 교육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바른 성장을 이루어가는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 포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에 대한 바르게 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소문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은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